네,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 이 종목 후방주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뭐 3거래일째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그래도 시장 투자자분들에서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인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지금 그거는 전망은 일단 좀 마무리할 때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그래도 뒤를 좀 돌아보면서 주의할 만한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뭐 이번 주 들어오면서 시장의 반등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상황인데 또 이 반등폭에 탑승하지 못한 종목군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일단 네.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LG전자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네.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LG전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지금 3거래일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인 상황에서 월요일도 조정이었고 화요일 날도 강하게 회복하지 못했고 오늘도 지금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GM 사태,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에서 이 볼트라는 모델에 대한 리콜을 하다 보니까 LG화학의 주가가 좀 밀려났고 그에 따라서 전장 사업부에 향후에 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투자 심리가 좀 붙어주면서 네. 매수보다는 실망 매도 물량이 좀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나타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 연료 차가 아닌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LG화학뿐만이 아니고 지금 많은 부품들, 많은 기업들이 개선점은 지금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리스크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서 개선이 안 된다면 다른 기업으로 대체가 되고 도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를 좀 발판 삼아서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이제 개선을 한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LG화학은 일단 투자 심리가 강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뷰를 드리겠지만 네. LG전자는 저는 조정 시에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왜 전장 사업부에 대한 매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백색가전에 대한 매출은 여전히 지금 높은 수요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LG전자 지금의 조정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LG화학, LG전자 같이 엮이면서 뭐 지금 좀 리콜 어떤 그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어제 조금 그래도 정신을 조금 차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LG화학도 뭐 석유화 사업 종들이 좀 더 뭐 메인인 것처럼 LG전자도 역시 백색가전, 여전히 가전제품 쪽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 보면서 지금 좀 빠지는 것이 우리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안전하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럼 두 번째 후방 주의할 종목은 온 거. 네, 일단 뭐 네. 제가 특정 종목은 가지고 왔어요. 네. 네, HFR이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종목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5G 섹터에 섹터. 대한 예.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5G 하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한숨부터 좀 내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이 5G는 시장에서 반응을 할 것이냐. 5G 얘기한 전문가님 거의 없는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5G는 지금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제가 시장에서 정말로 소외받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네.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조정,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는 것을 좀 노려보면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중에서 왜 HFR을 제가 뽑아왔냐면 당연히 저는 이제 후방 주의보다는 일단은 지금의 조정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주의로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일단 5G 투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멈췄다가 지금 다시 다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재개가 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주 체결이 난 기업들 위주로 저는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가장 최근에 수주 공시를 낸 기업이 바로 HFR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 기업과 이제 체결 수주를 공시를 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실적을 저는 더 기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5G 관련해서 4분기 그리고 지난 1분기에 굉장히 산업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HFR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을 견고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주 체결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에는 당연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트렌드가 고점에 있는 종목에서 이제 차익 물량이 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 나온 현금이 어디로 갈까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긴 하는데 우선은 제약바이오에 붙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그 다음 타자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5G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포인트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HFR 같은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율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자꾸 말씀하신 그 산업별로 네. 순번이 있다면 네. 번호표 들고 기다리면 이거 기회가 그렇죠. 온다?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사실 가장 원하시는 건 지금 당장 움직이는 걸 매수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이제 가장 원하시긴 하겠지만 그런 매매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저는 좋은 수익률 그리고 좋은 수익금을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여유 자금 가지고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B2는 권하는 건 아니지만 네. B2 하시는 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